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첫 국군 포로 배상 책임을 이끌어낸 시민단체에 대해 통일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수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탈북 국군 포로가 김정은을 이겼다. 6.25 국군 포로 출신 두 명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2,1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뒤 내건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통일부는 이 소송을 지원한 사단법인 물망초에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지,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통일부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 물망초는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보 활동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문제를 제기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NGO의 기본 사명이고 활동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라? 그거는 협박이죠. 통일부는 대북전단 사건 이후 비영리법인 432곳 중 25곳, 비영리 민간단체의 180곳 중 64곳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모두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착 지원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통일부는 선정 기준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적인 수사도 아니고 강제적인 조사도 더더욱 아니며 통일부 등록 단체들에 대한 공신력을 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제사회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On the work of the civil society who are dealing with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at's why I am concerned about what's happening with this decision from the government.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내일 통일부에 화상 면담을 요구했는데 자칫 이 문제가 UN 인권위원회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